우리 이번 326쪽에 지방행정제도 나옵니다. 이 고려의 지방제도는 조선하고 많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삼국 시기는 특히 이제 거점 지배 방식이었는데 서로 전쟁 많이 했던 시기니까 고려 시기는 어쨌든 후삼국을 재통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제도는 정비가 되지만 조선보다는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정비 과정을 보시면요 326조 맨 아래쪽에 조선 초기 태조 때는 좀 번거로워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대신 전운사라든가 이런 애들은 좀 보내가지고 조세를 운반하는 애들은 좀 보냈었습니다. 반면에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12목을 설치한다 이거 알아두셔야죠. 그죠? 성종 때는 12목 중앙 지방의 지방 거점에다가 목이라고 하는 건 행정의 거점을 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을 담당하는 관리를 목민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2목을 설치하고 10도제를 실시했다. 뭐 일시적이지만 나중에 이제 완성됐을 때 10도가 5도 체제가 되죠. 그 다음에 현종 때 가면 좀 추가돼가지고 3경 4도부 8목 체제로 최종적으로 이제 완비되고 5도 양계 4도부 8목 이렇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완비됐을 때 이제 현종 때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 정치 제도는 일단 성종이고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지방 제도 중에서도 12목을 설치하고 10도제를 운영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에서도 오소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조 오소경. 고려 시기에도 경이 있는데 태조 때는 이경이었어요. 이경. 태조 때 이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수도인 개경과 그다음에 서경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태조 때는 이경이라면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성종 때는 삼경이긴 삼경인데 개경, 서경, 동경이었어요. 개경과 서경은 뭐 변함없습니다. 삼경체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이었거든요. 동경은 경주입니다. 알다시피. 경주. 이 개경, 여기는 뭐 개성이고, 서경은 평양이죠. 이거는 풍수는 아닙니다. 요거 두 개는 풍수인데, 요거는 이제 동경은 풍수지리상 명당이 아니라, 요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경주 사람들 좀 회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종 때도 삼경인데 좀 바뀌죠. 문종 때는 개경, 서경, 그 다음에 남경으로 바뀌어요.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리고 남경 이렇게 바뀌죠. 남경. 남경은 바로 여기 이제 한양을 얘기합니다. 한양. 우리 지금 경복궁 있는 데 있죠, 그죠? 한양 여기를 이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요 세 개는 모두 풍수와 관련됩니다. 요 세 개는 모두 풍수지리설과 관련됩니다. 풍수지리설이 반영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남경을 설정한 것은 문종 때인데 숙종 때는 남경 개창도감도 설치한다. 참고적으로 더 가면 숙종 때가 되지 않습니까? 숙종 때는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하더라. 남경 개창도감. 그러니까 남경에 궁궐 공사까지 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한 거예요. 남경 개창도감. 도감 설치.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완비됐을 때 현종 때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327쪽에 보시면 지방 조직을 보시면 5도는 일반 행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이제 5도가 되는데 일반 행정 구역이고 여기에는 안찰사를 파견해. 5도의 짱은 안찰사인데 안찰찰찰찰찰 감찰의 의미가 더 강하다. 6개월 임기입니다. 근데 안찰사는 조선의 관찰사하고 비슷한 명칭이잖아요. 근데 조선의 관찰사는 외직입니다. 지방 관제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조선 고려 안찰사는 경직 관제에 포함되어 있는 애가 되는 거고 6개월 임기이기 때문에 상주 거주 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관찰사는 가명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명. 그런데 고려는 상주 거점이 없고 순시 업무가 더 주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좀 약간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찰사 순찰 업무가 더 주가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계수관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계수관제라고 하는 것은 계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관
뭐냐면 이게 경계가 되는 곳에 우두머리 관청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다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숫자, 그 다음에 관제, 중간 상부 행정 거점을 계수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상부 행정 거점, 행정 거점을 여기를 계수관이라 그래서, 아, 그럼 계수관에 해당돼가지고 거 이렇게 운영된 건 어디냐? 바로, 예컨대 도라든가 또 목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또 도호부라든가 이런 데가 계수관으로 운영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부 이제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 이런 데도 계수관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주현 주군 또 주현하고 또 주군 주현 또 속군 속현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 그래요. 반면에 파견되지 않은 것을 속군 속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군 속현이 3대 1의 비율로 훨씬 더 많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아직 되게 많아서 향리가 전담합니다. 속군 속현의 실제 행정은 향리가 자치하기 때문에 향리 세력이 고려시대는 굉장히 센 애들이고, 마치 신라의 뭐 촌주 비슷한 후예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조선의 향리는 완전히 안 그래요. 조선은 모든 군현 단위에는 지방관을 다 파견해. 그러니까 뭐야? 어휴, 수령권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향리 세력은 약해져서 아전으로 전락한다. 아전이 무슨 뜻이냐면 관청에 서 있는 애들, 뭐 이게 이제 아전이죠. 수령은 딱 정좌하고 있고 의자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속현, 속군, 속군, 속현 등에 주로 업무를 감독하는 애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걸 간무라고 합니다. 간무. 간무 동그라미 하고요. 밑에 327쪽에 예종 하나 때리세요. 예종 때부터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한 예가 보입니다. 고려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점점 이제 고려 후기로 갈수록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점점 증가하긴 하지만, 고려 전기는 어쨌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은 주군, 주현에 속해 있다는 뜻으로 3대 1의 비율로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직은 좀 미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넘겨보시면 328쪽에 고려는 천리장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계하고 동계가 있죠. 그 밑에 북계는 북쪽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군사적인 특수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북계의 오른쪽 동계라고 보이죠. 그죠? 이건 동계는 밑에까지 경상도 경주 위쪽까지 올라와 있죠. 내려와 있죠. 여기 이제 동계입니다. 동쪽 경계. 이건 군사적 특수구역으로 여기는 병마사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곳이다. 담당하고. 그래서 그 병마의 일을 담당하는 최고 회의 기구를 뭐라고 한다? 도병마사.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예스. 그 다음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5도.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운영됐다는 거. 그지? 군사적인 구역과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조선은 그렇지 않아요. 조선은 8도체제죠. 8도의 장관인 관찰사가 각각 뭐도 있어? 행정권, 사법권, 그 다음에 군사지휘권도 각각 있습니다. 자기 관할 지역에 대해서. 단, 입법권은 없어요.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특별행정구역이 여기 삼경, 도호부, 단, 여러분이 사는 구역이 나온다. 그지? 향소부곡, 디귿, 네? 향소부곡, 장처, 역진. 이거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신량역천 이렇게 적어야 돼. 신량역천은 신분적으로 양인이긴 하지만 하는 일은 겁나게 천대받는 신량역천 구역. 어허. 구역을 우리가 향, 소, 부곡. 향이나 소는 이건 신라 시기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쭉 신라 시기에도 향이나 부곡은 있었는데, 정복지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그렇게 편지한 곳이고, 이건 농업에 주로 종사한다. 향하고 부곡을 먼저 쓸게요. 향, 부곡, 소. 향하고 부곡은 신라 시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고려시대에 추가되는 건 이제 소지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 수공업에 종사하는. 일반 군현민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겠죠. 왜? 신량역천이니까.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과거 응시 자격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향소, 부곡, 그 다음에 역, 뭐 역원제도가 운영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진, 나루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장, 처, 뭐 이런 경우, 장,
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나 처라고 지정된 이 곳은 장처.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나는 생산물은 왕실이 직접 가져가는 곳으로 왕실 수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긴 하지만 왕실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장처전, 이건 왕실 수조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 3번에 보면 맨 아래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양계 있죠. 군사적인 특수구역으로서 양계는 병마사가 있고 양계의 중요한 거점에 군사적 거점을 진이라고 또 편제해가지고 그 진을 담당하는 사람을 진장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예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관리등용 제도가 나옵니다. 오, 고려 시기에 관리등용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려 시기에 관리등용 제도는 고려의 관리등용 제도는 크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또 고관으로 가는 루트는 이거는 음서입니다. 아, 음서. 음서는 다 알다시피 5품 이상의 자, 제, 질, 서, 손자까지 다 해당이 돼요. 어? 자, 그래서 아들, 동생, 조카, 사위, 손자까지 다 되는데 여기는 친손도 되고 외손도 다 혜택이 됩니다. 어? 외손까지도 혜택을 받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귀족적인 성격이지, 그지? 그래서 음서를 굉장히 중시했던 사회가 고려시대다. 어? 또, 과거가 있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하면은 우리 저 광종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과거제도? 근데 음서를 더 중시했고, 과거 출신자보다는 음서 출신자가 더 높은 고관으로 가. 아, 나 이런, 이 조상의 백그라운드, 요게 더 많이 적용된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문과 잡고와 승고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문고와 잡고와 승고와 이렇게 돼. 어, 와, 무과가 없다, 그지? 오, 고려는 무과가 없어요. 어허, 무과가 단 딱 한 번 있었던 예는 있습니다. 인종 때 딱 한 번, 저 예종 때 딱 한 번 있어. 어허, 예종 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느냐, 고려시대는 거의 과거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딱 예종 때 한 번 있었는데 한 20여 년 만에 바로 이제 이 예종 다음에 인종인데 인종 때 또 폐지합니다. 그만큼 문신 중심의 사회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에 뭐 강감찬이라든가 윤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지휘관은 모두 또 뭐 서희라든가 다 문신이 장악합니다. 총지휘관들은. 그럼 무신들은 뭐냐, 돌격 앞으로. 어, 여기 이제 무신들이고. 문과는 과거를 볼 때 제술과하고 명경과가 있거든요. 어, 제술과, 명경과. 이게 뭐야, 이게? 제술과, 명경과. 제술과라고 하는 것은 논술이야. 아하, 제술과는 논술. 명경과는 유격 경전을 누가 잘 암송했느냐, 또 이해했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데, 제술과를 더 훨씬 더 많이 뽑고 중시한, 제술과. 제술과를 볼 때는 종류가 이제 시, 부, 송, 책 뭐 이런 걸로 이제 봐요. 시는 작시, 시짓기. 부는,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냐면 제시된 한자가 있습니다. 아, 이 한자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아름답게 짓는 걸 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송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공덕이 뛰어난 그 위인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글을 짓는 걸 이걸 송이라고 그러고, 책이라는 건 대책 혹은 시무책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논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거란, 여진족이 쳐들어올 방략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렇게 하면, 예, 뭐 천리장성을 말리를 늘려야 합니다. 뭐 이따구로 쓴다든가. 요거 우리가 대책책이라 그래. 반면에 명경과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거기 때문에 경전 암송. 어, 경전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만한 통이 있어. 어, 통이 있는데 나무로 된 그 통에다가 경전 명칭이 들어있는 이 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딱 꽂아놓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써있는 거죠. 통 안쪽에. 그럼 이제 여기 딱 이제 흔들어가지고 저 뽑는 거예요. 어, 시험관 앞에서 딱 뽑아가지고 딱 봤는데, 어, 어, 논어야. 와우! 야, 이거 내가 평소에 겁나게 했던 거야. 달달달달 외워. 어, 자활, 학위, 시습지, 부력, 열호와 뭐 이렇게 쭉 해. 기분 좋게 하는데, 어, 그럼 이제 패스 뭐 이렇게 하겠지, 그지? 예, 근데 딱 뽑았는데 주역 왓 그럼 뭐야, 아이씨 하고서 이제 다시 집어넣고, 어,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 뭐 이러겠지, 그지? 그래서 아
그 다음에 재술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뽑는 인원도 재술과에서 훨씬 더 10배가 더 넘게 뽑아요. 그래서 아, 요 고려 전시기에 걸쳐서 딱 보면은 선발 인원을 보면 한 475년 정도 되는 고려 전시기에 걸쳐서 재술과가 훨씬 더 10배 정도를 더 많이 뽑아서 통상 문과라고 하면 이 재술과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재술과를 강조하게 되다 보면 요건 이제 부정이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요. 답안지 바꿔치기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과거에는 식년시하고 비식년시도 있습니다. 식년시는 이제 3년마다 보는 건 고려조선도 같은데 비정기적으로 보는 비식년시도 있다. 잡과, 잡과는 율, 서, 산,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의복지리 이런 게, 의복지리, 지리라는 건 이제 풍수지리를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조심해야 돼. 요 율서산학은 국자감에서 가르쳐요. 국자감에서 교육을 한다. 교육하고 선발하는데 요 조심해야 돼. 의복지리는 해당 관청에서 교육합니다. 해당 관청에서 교육하고 선발해요. 조심해야 되는 게, 교육하니까. 기술학을 가르친 예는 국자감에서 하는 예는, 국립대학에서 기술학을 가르친 예는 고려시대밖에 없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모든 기술학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조심해야 돼. 조선은 고려 말 공민왕 때부터 그 성균관이라고 국자감을 바꾸면서 순수한 유교교육기관으로 바꾼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기술학을 거기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조선도 이제 그게 전통이 되는데, 그런데, 율서산학이라는 기술학을 유일하게 국립대학에서 가르친 건 고려시대밖에 없다. 이건 다 배운다. 공부하는데 다른 기술학도 그런 거냐? 그렇진 않다. 의학이라든가 전복, 천문역법, 그 다음에 지리, 풍수지리는 해당 관청에서 교육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거 조심하시고. 자, 승과는 교종선하고 선종선이 있습니다. 교종 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이어서 교종선이라고 부르고 혹은 교종시 이렇게도 불러요. 또 하나가 선종선 이게 있겠죠. 그죠? 선종선. 여기 있는데 교종 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은 어떤 걸 보냐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봅니다. 화엄경 이걸로 보고, 선종시험은 선종시, 선종선 뭐 이렇게 둘 다 써도 되는데, 이거는 역대 선승들의 이 어록이었던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전등록을 가지고 이해도를 평가한다. 알았죠? 그래서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조심할 게 또 있는데, 이 승과 같은 경우는요, 승과는 그 이전에 승록사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된 건 물론 태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승과는 예컨대 교종선하고 선종선이 있지 않습니까? 교종선, 선종선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는 건 아니고 승려들의 레벨 테스트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합격하잖아요. 패스하면은 대덕이라고 주어져. 대덕. 교종 승려든 선종 승려든. 그런 다음에 레벨업 되면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그 다음에 더 레벨업 되면 중대사라고 그래요. 중대사. 그 다음에 레벨업 된 사람들을 삼중대사라고 그래. 삼중대사. 이렇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그 뒤에 레벨업 되는 경우에 교종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수우좌라고 합니다. 수우좌. 가장 교종에서 높은 애들을 승통이라고 그래. 승통. 이렇게 부르고, 반면에 선종시험 중에서는 또 여기서부터 갈라져가지고 뭐라고 하냐, 선사라고 합니다. 선사. 그리고 선종승려의 가장 높은 레벨의 경지를 대선사 이렇게 불러요. 대선사. 그럼요, 승통이나 대선사 중에서 뭐가 되느냐. 아, 얘네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국사나 왕사로 지정되는 거죠. 국사 혹은 왕사 이렇게 지정되는데, 주로 국사는 교화의 상징입니다. 아, 교화의 상징. 교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국가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승려 이런 의미고, 왕사는 왕의 자무, 왕의 고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왕하고 가장 가까이 다니는 사람 누구겠어요? 국사겠어요? 왕사겠어요? 왕사죠. 조선도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국사라고 하지 않고 왕사라고 합니다. 아니, 왕의 고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왕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왕이 이제 근심거리를 많이 알죠. 그러니까 아하, 이거 참 비가 좀 많이 와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뭐 근심거리 들으면 그러게 말입니다 배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 기우제 좀 부탁하오. 그럼 이제 아 기우제를 지내고, 여기 이제 왕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우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일을 담당한다. 이제 국사는 교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 왕을 자주 만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아 어떤 교단을 이끄는 최고 우두머리는 이제 이런 국사가 될 것이다. 그지? 예, 뭐 승과에서 이제 레벨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단 여기서 재술가를 중시한다는 건 명심하시고요. 명심하시고. 자, 그런데 고려의 과거는 처음에는 고려의 과거는 예부시 단일시험이에요. 특징이 예부시 단일시험. 예부에서 딱 한 번 치르는 거, 여기 단일시험인데, 단 치를 때 예부시 단일시험이 돼 예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육부 중에 과거는 교육은 이제 예부에서 담당하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뭐 속과도 있고 그 다음에 문과도 있지 않습니까? 속과는 생원과 진사, 지방에서 이제 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생원 진사시가 있다면 그거 패스한 애들 중에서 이제 뭐 또 대과를 보고 문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과 내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속과도 초시, 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과에도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해서 과거 3층법, 뭐 층이 올라가서 이렇게 3층법이 있는데, 고려는 예부시 거기서 한번 딱 시험을 치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부시험에 예부시를 치를 때는 어떻게 치르냐면 삼장연권법으로 완성됐을 때는 삼장연권법으로 치릅니다. 삼장연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초장 여기서 패스하면 중장에 응시합니다. 중장에 패스한 애들이 종장에 응시합니다. 어?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의 테스트 과목이 달라요. 방법이. 근데 초장에서는 암기가 암송이 주가 되고, 중장에서는 예컨대 뭐 논술이 주가 된다 그러면, 논술은 겁나게 잘하는데 암기가 안 된 애들은 그러면 초장에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야? 아, 야, 초장에 젖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시쳇말로. 그거는 이게 합산 점수가 아니에요. 초장, 중장, 종장을 다 응시하고 합산해서 점수 매겨가지고 선발하는 게 아니고, 초장에 패스해야 중장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야. 중장에 패스해야 종장에 응시할 수 있다. 결국 뭐야? 리그제가 아니고 토너먼트 형식이라는 얘기죠. 토너먼트 형식이다. 뭐 게임으로 말하면 그런 형식이 3장 연권법이라고 하는 거고, 또 고려의 특징이 복시가 가끔 있는데, 복시, 그러니까 예부시 단일시험이긴 하지만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복시를 치릅니다. 요거는 간헐적으로 시행됐다는 거. 근데 요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이 복시, 요거는 조선의 뭐랑 비슷하냐면 조선의 전시하고 같아요. 전시. 조선도 이제 대과에서 보면 이제 초시 복시가 있고, 또 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문과 같은 경우에 임금이 친히 등급을 매기는 걸 우리가 전시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는 전시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거의 공민왕 때 전시가 만들어지니까 거의 없고, 조선의 전시와 같은 것은 고려는 복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고려의 복시는 조선의 복시다. 땡! 100% 틀린 거야. 알았지? 틀리고, 고려의 복시는 조선의 전시하고 같은 겁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왜 여기서 예부시 단일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한 애들을 등급을 매기는 걸 고려는 복시라고 했지, 이 조선의 복시하고는 전혀 다르다. 알았죠?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과는 없었는데 예종 때 딱 한 번 인종, 예종 때 딱 한 번 있었는데 인종 때 다시 폐지한다는 거, 거의 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취재가 아니라 천거가 있었죠. 그죠? 천거제도. 천거제도는 삼국시기부터 뭐 당연히 있었고, 고구려의 을파서도 천거에 의해서 등용된 사람이잖아, 국상으로.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긴 하지만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과거제도 일단 광종 알아두셔야 되고, 고려의 과거제도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유, 고려가 무과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공부해.
그런데 아, 좀 더 잡과도 의복지리는 해당 관청에서 교육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특징으로 과거를 치른다는 것 이런 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주와 맨 아래 보면 329쪽에 이 과거가 시행됐긴 했지만 음서 출신자가 더 높은 고관으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고려는 이제 어떤 사회를 규정을 하느냐. 아 귀족 사회다. 옛날에는 관료제 사회다.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귀족 관료제 사회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귀족적 성격이 더 오히려 더 강했다라는 건 뭐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관료적 성격의 근거 그러면 과거제. 그러나 귀족적 사회의 근거 음서 공음전 이런 이제 아 귀족적 성격의 근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9번에 보시면 과거 합격자하고 그다음에 시험관 과거 합격자하고 시험관의 관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요게 또 이제 조선하고 좀 다른데 과거 시험관을 지공거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관. 과거 시험관. 지공거라 그래. 지공거. 공거는 이제 과거인데 과거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지공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좌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승의 의미가 돼요. 스승. 그래서 그 밑에 문생 있는데 문생 합격자. 하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좌주와 문생의 관계로 이 평생 갑니다. 이 관계가 아하, 평생 유지가 돼. 평생 유지. 그 인연이 그러니까 이게 문벌귀족을 오히려 폐쇄성을 강화시켜요. 과거라 하더라도 조선은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 시험관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고려는 합격생하고 과거 시험관하고 평생 유지가 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평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벌귀족을 강화시키는 문벌귀족의 폐쇄성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 폐쇄성 강화. 예를 들면은 내가 합격자입니다. 스승하고 이제 되게 친하게 평생 지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스승님 이번에 제 동생이 응시하게 되는데 그러냐? 뭐 네가 이번에 좀 팁을 주거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짜고 치는 고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 요게 이제 고려하고 조선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계 좀 알아두셔야지, 그지? 과거 출신자보다 음서 출신자가 더 높은 고관으로 가고,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딱, 예종 때 한번 있었는데 24년 만에 그냥 폐지되더라. 워낙에 문신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 넘겨보세요. 330쪽에 보면 좌주와 문생의 관계, 사료가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음서,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세, 질서, 손자에게, 그 친손, 외손에게 모두,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한품, 이건 관품을 올라가는 것을 제한한다는 게 우리가 한품제예요. 이건 고려조선 다 있죠. 뭐, 근친혼 소생자라든가, 승려의 자식이라든가, 또는 남반 잡류, 얘는 올라가는 게 좀 한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남반은 궁궐 남쪽에서 근무하는 애들을 남반이라고 그래. 반면에 중앙 관청에서 근무하는 하급 관리를 설이라고 합니다. 요거 바꿔치기 합니다. 오케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천거도 있고, 남반 잡로, 우리가 남반 얘기했었죠? 궁중 동그라미. 그죠? 예. 그 다음에 성중애마, 요거는 집권층, 귀족층 자제를 모아서, 여러 종류의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성중애마 국왕의 친위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군사제도가 나옵니다. 군사제도는 어느 시기든지 군사제도를 볼 때는 여러분이 아이고 그지 남자들은 좀 편할 텐데 군사제도는 군역제도가 있고 첫째 군역제도 군역제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병역제도죠. 병역제도 병역제도야. 두 번째는 군사조직이 있겠지. 군사조직. 군사조직에는 어느 시기든지 뭐가 있겠어. 중앙군, 지방군, 또 뭐 특수군 같은 게 있겠죠. 중앙군, 중앙군, 지방군, 뭐 특수군 여기 있잖아. 특수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어체제가 있을 것인데 방어체제. 물론 5두에는 뭐 완전히 방어체제가 없느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요 군사조직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군역제도가 가장 중요하고 요것이 잘 지켜졌을 때 요게 잘 편제가 돼야 되고 요런 것이 체계화 될 수가 있는데 군역제도가 무너지면 다른 건 다 유명무실합니다.
아무리 필드 매뉴얼에다가 다 뭐 편제를 다 해놔도 아니 실제로 나가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거나 뭐 그러면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역제도는 어떻게 운영됐느냐 하면 양인개병제라 그래. 예, 양인개병제. 그러니까 고려 시기의 군역제도는 잘 몰라요. 학자들도 잘 모르고 조선은 좀 많이 확실한데 양인개병 무슨 뜻이야? 양인이면은 누구나 모두 계자에 병역의 의무에 종사한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 군역제도가 뭐예요? 국민개병제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모두 병역에 종사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뭐 못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으로 못 가는 애들은 다른 대체 복무로서 이제 공익으로 편성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다 군역이죠 어쨌든. 근데 양인은 다 군대 가지만 지금도 국민은 다 군대 가지만 여자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개병제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국민 개병제, 남성 개병제. 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남성은 다 가나? 꼬맹이도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도 양인 개병이지만 농민만 가기 때문에 농병일치라고 그래. 농병일치. 이렇게 좀 부르고. 그럼 몇 살부터 가느냐? 16세부터 간다. 그치? 16세부터 해가지고 59세까지 군역의 복무에 종사하는데 60세가 되면 면역이 됩니다. 면역. 이제 60세가 되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면제가 되는데. 그럼 16세부터 60세까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군대에 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번상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그래서 고려 시기에 몇 개월 동안 근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 시기 같으면 통상 16개월당 2개월을 복무하고 내려오고 2개월 복무하고 내려오고 뭐 16개월 있다가 다시 또 가고 2개월 복무하고 내려오고 이거를 똑같이 60세가 되면 면역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단 군반 씨족제도 있더라. 아하, 군반 씨족제. 씨족이 운영되기도 한다. 아하. 이건 뭐냐면 특정한 집안에서는 계속 군역만 대대로 세습하는 집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니 그 집안이 계속 세습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그럼 이제 다른 집에서 선군합니다. 아, 그런 이제 역할을 맡게끔 선택해가지고 올리는 이걸 선군으로 이제 편성을 하는 거고 군반 씨족이 운영되기도 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군으로는 뭐가 되냐면 2군하고 6위가 있습니다. 2군 6위가 있다. 2군 6위. 그런데 조심해야 돼. 지금 중앙군은 2군이고 지방군은 6위다. 그러면 안 돼요. 다 2군 6위인데 자 창설은 6위가 더 먼저 창설됩니다. 2군이 나중에 창설돼요. 2군은 6위는 성종 때 먼저 만들어지는데 6위는 현종 때 만들어져요. 대해정관 경성목 현덕정문 순산원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현종 때 편성이 돼요. 이거는 거랄에 2차 침략 때 현종이 나주로 도망가죠. 거기까지 피신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2군이고 성종 때 6위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응양군하고 알다시피 용호군 이렇게 있죠. 용호군 국왕 친위부 되면서 수도를 방어하고 궁궐을 수비하고 뭐 이런 애들이다. 반면에 고려고 이제 관리 등용 제도는 좀 지우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해드렸어요. 자, 6위는 성종 때인데 직능에 따라서 좌우위, 좌우위 또 신호위, 흥위위, 흥위위, 그 다음에 천우위, 감위, 금호위 뭐 이런 게 있다고. 금호위다. 근데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는 요거는 수도 방어, 수도를 방어하는 천우위는 기능이 뭐냐? 천우위는 어우 이건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의장대 그런 기능. 빰빠라빰빠람 빰빠밤 뭐 의장대. 간문위는 문을 감독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국문을 수비하는 애들이에요. 국문 수비 예? 문. 금호위, 오, 이건 치안, 경찰입니다.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금호위라 그래. 지방군은 또 이렇게 나눠야죠. 5도와 양계로 나눠가지고 5도에 있는 군대를 주현군이라 그래. 주현군, 주현군 5도에 편성돼 있는 부대고 양계라고 하는 군사적 특수구역이 있었죠. 여기 이제 아 북계하고 동계 여기는 주진군이 있습니다. 주진군 여기는 양계 지역에.
자, 주진군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초군, 좌군, 우군으로 돼요. 초군, 좌군, 우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주연군은 보승, 정룡, 일품군 이렇게 예, 품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울게 이제.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 아, 좌우 누구 있나? 뭐 신호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흥 건너가야지. 이렇게 좌우위, 신호위, 흥위 뭐 이렇게 생각하든가. 천우위 아 헬기 타고 내려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그래서 헬기 타고 내려오는 데 딱 지키고 의장 도열하고 있는 의장대 간문이 문을 감독하는 애들 금호위 아 치안 경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번 딱 나왔어요. 이렇게 직능별로 하는 일이 예, 바르게 연결된 거 이렇게 한 번 딱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주연군은 이건 보승 정룡 그 다음에 품군이라 그래가지고 품군 이건 노동부대입니다. 아 노동부대 1품군 2품군 뭐 3품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촌에 남겨져 있는 노동부대 우리도 군대 가면은 사단 안에 뭐 화기부대도 있고 공병부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편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시기별 특수부대가 있는데 광군이라는 게 있지. 광군 요거는 쉽사기 정종 때 청천강 유역에다가 거란이 1차 침략하기 이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란 1차 침략 이후에 이러면 안 돼. 1차 침략 이전에 이미 편성되는 것을 광군이라고 그러고 거란 막기 위한 거야. 그리고 별무반 그지 별무반이라는 것도 있잖아. 요거는 12세기 초 1104년에 숙종 때 윤관이 건의해가지고 윤관이 깨졌거든 여진족한테 숙종 때 그래서 기마부대 뭐 위주로 만든 게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항마군 근데 조심할게 여기 이제 항마군을 조심해야 돼. 아 별무반의 신기군 신보군에서 신기군은 기병 기마부대고 신보군은 보병 반면 항마군은 승병입니다. 승병 승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호국불교의 내용도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리고 망고 침략 때 예, 어떤 게 삼별초 삼별초 원래 야별초가 삼별초가 되는 거죠. 이거는 13세기 그지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에 이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에 조심할 거. 신의군이라고 있다. 아하, 신의군. 그지? 신의군. 근데 조심해야 돼. 신의군이 조심해야 돼. 왜? 여기 별무반에 신기군, 신보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신신 두 개 들어가니까 신의군이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아, 재수하는 거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돼 있고, 편제가 요건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삼별초 얘기해도 좌별초, 우별초, 항마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안 돼. 조심하고. 특히 삼별초는 신분별 별초도 있습니다. 신분별로 구성돼서 양반별초, 또 노군별초, 잡류별초 뭐 이런 신분별 별초도 만들어졌고 지역별 별초도 있어요. 예컨대 뭐 강화도 교동별초 명칭이 그다음에 저기 대부도 별초 이런 식으로 또 어떤 특정한 자기 군현의 명칭을 띄어가지고 어떤 군현 별초도 생기고 지역별 별초, 신분별 별초도 다 있다.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연호군이라고 해가지고 연호군 이건 14세기 공민왕 때 홍건적이나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천 훈성군입니다. 양인부터 천민까지 혼성군. 그러면 각각 누구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냐? 아, 요건 거란. 그지? 거란.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니까 요라고 해도 되겠고요. 별무반은 누구를 막기 위한 거냐? 여진.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이니까 금이라고 해도 되겠고. 삼별초는 몽고. 얘가 세운 나라가 원이고. 연호군 요거는 홍건적이나 왜구 그지 홍건적 쪽발이 왜구 그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특수부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방어체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체제의 명칭이 있느냐 그건 몰라요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군사 조직 뭐 이런 식으로만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330쪽에 보면 맨 아래에 박스가 돼 있죠. 자, 그래서 기능만 좀 알아두세요. 뭐 보증은 명령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건 통과하시고 2군, 6.16 중앙군은 크게 나뉘는데 아 기능상 아, 이런 일을 담당한다. 역할 정도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고려는요 무과는 없지만 무반직은 당연히 관직 체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반에서 가장 높은 상장군이 제일 높습니다. 대장군 위가 이제 상장군인데 그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이는 최고 회의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중방이라 그래. 원래 중방 그 밑에 뭐 장군방, 낭장방, 산원방, 교위방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계급에 따라서 회의하는 하부 기구가 따로 있긴 한데 가장 높은 건 상장군이 모이는 최고 회의 기구를 아 중방이라고 한다. 에? 중방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오른쪽에 가면은 또 331쪽에 뭐가 나옵니까? 아, 직업군인으로 편성. 당연히 어느 시기든지 직업군인도 있고 의무군인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직업군인은 군인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는 것이고 의무병인 경우는 군인전을 주지 않습니다. 단 조선은 직업군이라 하더라도 군인전이라는 수조지를 주지 않아요. 녹봉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군반시족이라고 하는 군으로 편입돼가지고 군적에 기록해서 직업군인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군인은 다 군인전을 지급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세습할 군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다른 집안에서 또 선군하더라 선택한다는 얘기야. 군반시족을. 그 다음에 중방 2군 6위의 지휘관인 상장군 대장군들의 최고 회의 기구를 중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신정권 초반기에 무신정변 일으킨 다음에 무신정변 일으키기 이전에도 이미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은 있었던 거고 정중부는 이의방 이의고 다 제거한 다음에 중방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고 중방 이제 이렇게 보세요. 조심해야 돼. 무신정변 직후에 만들어진 기구 그러면 안 돼. 중방. 자, 이거 외에 무신정권기에 중방은 있는데 경대승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병집단을 도방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다시 경대승이 죽자 올라와가지고 경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권력 잡았을 때 중방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에? 이거 외에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새롭게 설치하더라. 그지? 교정도감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지방군 또 나오죠. 우리 중앙군은 했고 지방군 주진군과 주현군으로 크게 나뉜다. 양계 지역은 주진군 군사적 특수구역에 여긴 초군 좌군 우군으로 병종이 편성이 돼 있고 반면에 이 오도 지역에서는 주현군이 있는데 여기도 병종에 따라서는 아 보승 정용 그 다음에 품군으로 나뉜다. 품군은 아 품판다 우리 말하죠. 이제 노동부대 품군이라 그래. 촌류 1품군 촌류 2품군 이래가지고 촌에 남겨져 있는 1품군 2품군 이렇게 편제된 부대들은 노동부대이기 때문에 향리가 지휘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향리가 지휘합니다. 노동부대는 자 그래서 주진군 1번 좀 체크해 두시고 초군 좌군 우군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현군 2번에 보면은 332쪽에 맨 아래 이 동그라미 주현군 5도에 있는 군대를 주현군이라고 다 그러는데 보승 정용 품군 그 품군 중에는 1품 2품 3품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응? 노동부대라는 거 알아두세요. 얘네들은 누가 지휘한다? 향리가 지휘한다. 고려는 향리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하는데 향촌을 자치한다. 조선은 향리가 군사지휘권 전혀 없습니다. 수령이 직접 다 장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333쪽에 특수군 있죠. 광군. 그럼 쌤 광군은 뭐고 광군사는 뭡니까? 광군을 편성한 다음에 광군을 조직하여 지휘하기 위한 부대 이 기구를 광군사라 그래요. 이거는 10세기 정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청천강 유역이 약 30만 정도 거란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명심하셔야 돼. 그냥 별무반 지금 했던 거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의 동그라미. 그래서 아 승병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삼별초 원래 야별초라고 했던 것을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마별초 최후가 만든 기마부대 이거 그러니까 마별초 이렇게 얘기하고 도방 이건 뭐 경대승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 경대승 무신정권기 연호군 고려 말에
외국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공민왕 때 만들어진 게 연호군, 양천훈성군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입구는 뭐냐면 고려 말에 군익도 체제에 의해서 함경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예컨대 뭐 백호, 천호, 또 만호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자기 지역을 지키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를 입군 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조선으로 가면 나중에 지방 단위의 방어 체제 예컨대 진관 체제의 효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넘겨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12-14세기 사회 변화하고 농민 천민 항쟁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이 챕터는 뭘 봐야 되냐면 고려 시기에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회 세력을 통해서 그런데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요걸 한번 할 거예요. 요걸 하고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거냐면 지금 뭐 오른쪽에 보면 335쪽이 이자계 매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것도 나오고 대외 관계랑 함께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걸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하셨죠?